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셀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대표 음악가 클로드 드뷔시를 만나보겠습니다. 드뷔시는 1862년 파리 근교 일드 프랑스 생제르 맹앙르에서 다섯 남매 중 첫째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도자기상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재봉사였습니다. 1870년 보불전쟁이 일어나 전쟁을 피해서 어머니와 동생들과 고모가 있는 남프랑스 깐으로 가게 됩니다. 깐에서 드뷔시는 고모 지원 아래 피아노를 배우게 됩니다. 우연한 기회에 피아니스트 모테 부인을 알게 되는데 그녀는 어린 드뷔시의 재능을 알아보고 무상으로 피아노 레슨을 받게 해줍니다.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그 결과 11살에 파리 국립음악원에 합격하였고, 12살에는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할 정도로 천재성을 보이게 됩니다. 음악원에서는 피아노와 작곡을 배우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괴짜 같은 기질이 있어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점이 많았습니다. 22살 1884년 칸탄타 형식의 탕자라는 곡으로 로마 대상을 받아 국비로 이탈리아 유학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드뷔시는 연상의 여인 성악가 바스니의 부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녀는 드뷔시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성악을 부르면서 둘의 사랑이 싹트여갔고 결국 그녀의 집에 방한 칸을 얻어 같이 살면서 은밀한 관계를 이어갔다 합니다. 이런 이유로 국비 장학생으로 로마에 4년간 유학을 고민하게 되지만 주변의 권유로 결국 로마 유학을 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둘의 관계도 식어가게 됩니다. 드뷔시는 유학 기간 4년을 다 마치지 않고 3년째 파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귀국 후 인상파 화가 시인들과 교류를 많이 하였고 음악에서도 인상주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자연이 주는 순간적인 느낌을 음악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또한 드뷔시는 바그너 신봉자로 바그너 음악의 중심지 독일 바이로이트를 다녀오기도 합니다. 드뷔시는 성격이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타인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성격이었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안정적인 활동이 어려웠고 피아노 레슨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1890년경 이탈리아 북부 베르가모 지역을 여행하고 작곡한 베르가마스크 모음곡이 발표되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달빛이라는 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894년에는 목신의 오후 전주곡을 발표하였고 얼마 후 교향시 바다를 작곡하게 됩니다. 드뷔시는 실제로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의 외모와 옷차림은 부잣집 도련님처럼 보였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드뷔시 주변에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드뷔시와 처음 동거했던 여성은 가브리엘 듀퐁이었고 별칭으로 갑이라 불리는 여성이었는데 내성적이고 헌신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와 10년 정도 동거했는데 동거하는 기간에 다른 여성 가수, 시인의 딸, 화가의 딸등 많은 여성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결국 갑이는 1897년 권총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사건 이후에도 2년간 동거하다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1899년 릴리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릴리는 갑이의 친구로서 드뷔시를 잘 알고 있는 여성으로서 처음에는 드뷔시를 싫어하지만 드뷔시가 나는 안정적인 생활이 필요하고 이제껏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성은 오로지 당신뿐이라는 편지에 홀딱 넘어가서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 얼마 후 드뷔시는 또 다른 여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엠마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부유한 은행가의 부인으로서 드뷔시가 가르친 학생의 학부모였습니다. 엠마와 드뷔시는 첫눈에 반했고 둘다 가정이 있지만 불꽃 같은 사랑에 빠졌고
모든 것을 팽개치고 섬으로 여행을 떠나버립니다. 1904년 엠마와의 사랑의 환희를 표현한 기쁨의 섬이란 곡을 작곡합니다. 드뷔시의 아내는 충격에 빠져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드뷔시는 결국 아내 릴리와 이혼하였고 드뷔시와 엠마는 1908년에 결혼하게 됩니다. 엠마와 드뷔시 사이에 딸 슈슈를 낳게 됩니다. 드뷔시는 딸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으며 딸을 위해서 어린이 세계, 피아노 전주곡 등 많은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드뷔시는 1910년에 직장암이 발병하여 고생하시다가 1918년 암으로 운명하십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인상주의 음악을 이끌었고 프랑스 클래식 음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클로드 드뷔시를 만나봤습니다. 화면 마지막에 드뷔시의 달빛이란 곡을 붙일 테니 원하시는 분은 클릭해서 감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